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사랑 주일이자 느헤미야 공동체 수련회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온 길을 우리가 교회로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미 함께 먼저 걸어간 분들이 계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 젊은이 교회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의 삶이 주의 몸된 교회로 살기를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마라톤 선수, 지금은 은퇴했죠. 이봉주 선수라는 분의 인터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훈련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끝까지 달리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42.195km 경기에 나섰을 때 페이스가 좋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지 않게 느껴지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페이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달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컨디션이 좋은 날도 끝까지 달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생의 마라토너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일단 출발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봉주 선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왜 끝까지 달려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토대가 되고 경험이 되어서 다음을 위한 평가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끝까지 달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일,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잖아요. 내 열심만으로 가능할까? 최선을 다해 달리면 되는 걸까? 그런데 자기의 노력만으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마 일부는 끝까지 달릴지 몰라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하고 부정의한 구조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걸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힘만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가면 뭔가 이루어질 거야. 그것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를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고 노력하며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끝까지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여러분의 열심과 성실이 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거스르는 그러한 세대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악한 구조가 있으면 그것을 넘어설 뿐 아니라 변화시켜내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에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을 그냥 느헤미야 공동체로도 물론 불러주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은 부르세요. 여러분을 이 구체적인 부르심은 구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돼도 우리 삶이 바뀌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기만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복음에 속한 자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전혀 다른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아주 새로운 삶의 완전히 다른 삶의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로 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흔들리고 의심하게 될까? 왜냐하면 내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지금까지 어떤 삶의 결과들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지레 낙심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을까? 그러면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모습에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 이거는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불러주시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낙심이고 절망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분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의미는 내가 널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여서 주님이 믿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믿으려고 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믿을 거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맡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제가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가 부족하면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도 하시고 공부하게도 하시고 훈련받게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대리할 사람이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삶의 깊은 현장 속으로 파송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한 가지는 뭐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가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콜링이라는 거, 부르심이라는 사건은 우리 삶에 매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잘할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 그 일은 누구에게 맡기게 되냐 하면 사랑하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맡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멈춰진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멈춰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증인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오늘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면서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의미를 완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여러분,
돈으로 내 삶의 의미가 완성이 될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는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고 평화롭고 천국 같은 가정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내 삶의 의미를 완성시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을 달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슨 일을 잘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인생의 풍파 가운데 버텨내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굳건히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까지 갔습니다.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만 기대하고 믿으라, 이 말씀을 주세요. 느헤미야 수련회 주제 말씀이기도 했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여셨습니다. 홍해의 길이 열렸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얼마나 무서운 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막아주셨지만 그 길을 걷게 될 때 그 바닷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길이었어요. 믿음으로만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 이와 같아요. 두려움이 보여요, 외적으로는. 그런데 그 길을 걸어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길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길 걷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적인 것만 보면 걷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만 그 길을 걷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정한 것이 완전하게 마음 정한 것일까요? 그냥 떠밀려 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만나게 된 광야길이 있잖아요. 그 광야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여 계속해서 걸어가야 했던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출애굽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외적인 형편은 너무나 어렵지만 계속하여 매일매일 걸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서 가나안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서 그 앞까지 갔는데
허락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모세의 삶이 실패한 그런 인생일까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모세를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냐면 그가 정말로 이 가나안 파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거두어 가실 때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건한 자인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시절에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앉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던 자로 기록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모세가 이런 인생을 산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뭘까요? 엄청난 일을 한 걸까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그의 백성들과 달려갈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바로 그 직전까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가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사랑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하는 청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기쁜 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 모습이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방석에도 앉아있고 계단에도 앉아있고. 근데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엄청난 부채 가운데 IMF까지 맞게 되면서 교회가 거의 부도날 위기까지 가게 됐죠. 여러분, 그때 교인들도 많이 떠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이 교회 떠날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예요. 주님 주신 마음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함께 달려온 거. 믿음의 길 하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온 거. 이게 우리 교회를 가능하게 한 거였어요. 젊은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 지금처럼 이런 청년들이 많았을까요? 전혀 안 그랬죠. 100여 명이 조금 넘는 청년들이 교회, 독립된 교회를 이루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청년들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수백억의 빚이 아직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집회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서 다녀오시는 길에 뭐 집회 인도하는 동안은 그래도 한국의 상황을 조금 잊을 수가 있죠.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날 그 비행기 안에서 정말로 매주 다가오는 은행 이자도 갚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책임의 무게가 억누르는데 정말 물리적으로 심장이 옥죄오는 고통, 아 진짜 이러다가 큰일이 날 수 있겠구나 할 정도의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유 목사님이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그 가슴이 옥죄는 모든 두려움이 풀렸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유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 저는 담임 목사로 앞으로 뭘 하며 목회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죽었고 이제는 제가 교회에 무슨 부채를 제가 감당할 능력도 없고 저는 담임 목사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사랑만 하는 거지. 사랑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사랑 주일로 지키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물리적인 교회 건물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달려온 걸까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사랑하며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을 때 그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무너질 뻔한 관계 가운데 화해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돌아서는 일 없깁니다.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던 한 부부 커플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셨나 싶은데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누린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아주 뭐 대단히 특별한 이야기는 아닌데 제 마음에 참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포기할 뻔한 그런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맞잡은 손은 놓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부부를 이렇게 손 잡아주신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남편과 아내를 붙잡아주신 손은 놓아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한 손, 남편과 아내가 자기끼리 잡은 손은 그 손은 놓아버렸는데 그 다른 손은 주님의 손에 의하여서 두 사람이 붙잡혀진 거, 이거 하나가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이 일에 있어서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는 멈춰서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결코 돌아서지 않아야 하는데 그 방향을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돌아서지 마세요. 멈춰서지 마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타자를 사랑하고 품어내는 일,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습니까? 하지만 세상적인 욕구와 탐심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 걸어가는 그 생명의 길 걷는 거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길에서 돌이키면 안 돼요. 왜냐고요? 돌이키면 멸망의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평화,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평화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 평화를 이루는 삶,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어제 느헤미야 공동체 수련회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기도하기 이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그 전쟁, 참혹한 다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여러분 나이의 청년들이 총을 들고 싸워요. 그 분쟁의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고한 생명이 정말로 보호되기를,
폭력과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잖아요. 왜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지 역사적인 사회적인 이해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막연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 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주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서 멈추지 않아야 해요.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공동체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 젊은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 길을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황폐한 그 형편을 알게 되고 그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직접 그곳을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정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한 손에는 일할 도구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대적들과 싸울 병기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다가올 때는 이렇게 하자.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이 다 한 자리에 모이자.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자고 했어요. 무슨 믿음이냐?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힘이 그게 놀라운 힘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또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힘 중에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쌓여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완성이 돼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사명을 감당하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증언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게 뭘까?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 묵상이 됐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진짜 그 밑바탕에 그 무엇일까?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소망을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매일매일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 내 삶에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굳건히 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붙잡게 됐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청년의 때 도저히 이 일은 과연 이루어지는 일일까? 내 삶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에 기독교 평화사상가, 평화실천가로 너무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함석헌 선생님이세요. 이 함석헌 선생님이 여러 글을 쓰셨는데 그 글 중에 보면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하나의 이야기, 비유 같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거대한 담, 벽, 아주 거대한 담을 쌓아야 하는 그런 일 앞에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 담이 너무나 거대한 담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벽돌 한 장씩 갖다가 쌓아도 우리 세대 때 다 이루지도 못할 것 같고 이건 뭐 이 일은 도저히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일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함석헌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도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이 함 선생님의 대답은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벽돌 쌓는 일을 계속해 가야 한다. 뭐 별로 특별한 얘기도 아니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우리 세대에 안 이루어질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벽돌 쌓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아, 이곳에 벽돌을 쌓아야 하는구나, 이곳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계속 이어 쌓아가야 하는 곳이구나 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사랑주일에 또 느헤미야 수련의 마지막 날 또 주님의 날이죠, 뭐 그런 것을 다 말하기 이전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 교회의 청년들이 믿음의 오늘 바톤을 이어받은 것 같이 보여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이 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 세대로 어렵다고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바톤을, 믿음의 과제를 수행하다가 기쁨으로 이것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강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더라도 모세가 80, 9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고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멈춰서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삶의 의미를 매일매일 완성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내 삶에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고, 결코 멈추지 않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인간적으로는 고민이 많았어요. 느헤미야 수련회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라고 하던데 교회 사랑 주일 말씀을 전하라고 하네. 그런데 오늘 또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번 한 달 계속 전해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이 이것과 다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몸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세대를 살려내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삶,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 아니라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한 사람도 결코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사랑 주일로 주님 이 주일을 지키며 또한 수련회의 마지막 날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기를 원하고 이 일에 교회가 연합하여 공동체가 연합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그 길 생명과 평화의 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돌이키는 삶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크라이나의 청년들, 러시아의 청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실 뿐 아니라 꼬여지고 막혀진 관계가 주여 풀려지는 역사를 주님 행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소서. 믿는 자들이 섬길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어질 때 주여 정말 그 땅에서 주여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박해받는 땅에서 오로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과 그 땅의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끝까지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청년 세대, 또한 선교적 삶을 사는 청년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사랑 주일을 지키며 또한 선교헌금 약정 주일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또 우리가 힘에 붙이는 만큼 주님 주신 마음 따라 헌신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청년들의 주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넘치게 부어 흘러 넘치게 주시는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 우리가 도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청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드릴 것 없지만 삶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주소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 형편이 되신다면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가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또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결코 세상을 향해 돌이키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길 함께 걷기를 갈망하는 젊은이 교회 위에 모든 청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